오늘장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볼 텐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공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오늘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을 하나 제시해 드렸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가 제시한 종목인데 W게임즈였습니다. W게임즈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 한번 탄력을 기대해보자. 게임주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45,850원에 공략을 해보고 목표 가격은 53,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게임주들을 잘 갈 수 있을지. 일단은 지금까지는 좀 종목마다의 명암이 있는 상황입니다. W게임즈 지금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볼까요? 자, W게임즈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네요. 3.8%, 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의 지금 상승률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가격 47,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W게임즈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또 역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최근에 5거래일 평균 거래량 5만 주 이상, 그리고 투자 유익,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좋은 양질의 종목을 골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어떤 종목으로 선발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앞으로의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성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기 갈수록 가시화될 수 있는 미국의 그 진펜트라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주가의 성장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진펜트라는 현재 유럽에서 출시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램시마의 그 바이오시밀러 약인데요. 미국의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갈수록 굉장히 높은 이익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그동안의 어떤 그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이익 상향에 대한 모멘텀에 부재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약품 출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잘 잡아봐야 될 텐데 어떻게 공략할까요? 현재 가격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19만 원 부근에서는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22만 원, 손절가는 박스 하단권인 1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현재 가격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계속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지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